안녕하세요. 산 계곡에 들어왔습니다. 이 열매 보십시오. 열매의 모습이고 잎은 마주나고 줄기의 모습입니다. 꽃은 노랗게 피는데 약간 시들었습니다. 물레 모양을 하고 핀다고 해서 바로 물레나물입니다. 이 물레나물하고 비슷한 고추나물도 있는데 고추나물도 노랗게 꽃이 피는데 꽃이 작게 핍니다. 이 물레나물 이 열매 보십시오. 달걀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서 달려 있습니다. 한방에서는 이 물레나무를 홍할련이라고 부르고 어린 잎과 줄기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꽃과 열매를 포함해서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이 지상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요즘같이 8월달, 9월달 열매가 성숙할 때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말린 것 1일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물레나물은 맛은 약간 쓰고 찬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히페리신, 히포포린, 비타민 B, 카로틴, 단백질, 탄닌,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경유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물레나물은 천연 항생제로서 각종 염증을 치료하고 소종, 지혈, 각종 출혈 증상에 사용을 하고 간 기능, 간염, 모세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우울증, 불면증에 사용합니다. 물레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